안녕하세요. 신내합니다. 혹시 모기 물리셨나요? 저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금이라고 하는데요. 아, 모기를 물리셨군요. 딴 게 아니고 제가 홍대를 지나다니면서 미녀를 찾고 있어요. 미녀를 찾겠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김태희, 한예슬, 뭐 문채원 이런 연예인이 아니고, 아,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는데 지금 내비 찾고 계시는 거면 이 개무시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, 저희가 이제 얼굴이 나가지 않습니다. 얼굴이 나가지 않고 요즘에 외모주의, 이 지상주의, 외모지상주의 전 타파하고 싶거든요. 누구나 예쁩니다. 왜? 저도 딱 보면은 저도 아, 안녕? 조용해? 일하고 있으니까 예, 팬인가 봐요. 개그맨 최군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든지 다들 하나씩 예쁜 게 있잖아요. 뭐든지 다들 하나씩 예쁜 게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적으로 귀가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외모 칭찬을 해주는 프로젝트예요. 근데 저는 딱 보고 멀리서 보고 느낀 게 다리가 엄청 아름다우세요. 그거 친구도 인정하죠. 왜냐면 보통 이뻐야 예쁘다는데 이런 느낌 있죠. 이거 한국인이 아닌데? 왠지 기네스펠트로의 다리. 왠지 그런 느낌. 동양의 어떤 나오미 캠벨 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본인도 평소에 본인이 다리가 길었다는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인정하는 편입니까? 본인이 다리가 예쁘고 가성비가 이쁘다는 거 이미 좀 알고 있습니까? 그래서 소개팅을 하고 남자를 만날 때 웬만하면 좀 미니스커트 핫팬츠를 입는 편입니까?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. 칭찬만 주기 때문에 저희 지금 카메라가 얼굴을 안 찍고 있거든요. 저 이런 식으로 지금 다리만 나오고 있습니다. 어때요? 지금 생방송이고요. 아, 인정, 인정, 인정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. 내 다리야 사랑해 한번 하면서 내 다리야 사랑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다리야 사랑해. 그렇습니다. 누구나 미인입니다, 여러분들. 외모 지상주의 탈피하고 박살내도록 하겠습니다. 홍대 최고의 각선미 미녀였습니다. 너무나 좋은 방송 같지 않아요? 그렇죠? 누구나 미녀잖아요. 그렇죠? 알겠습니다. 오늘 뭐 하고 계셨어요? 아리따움 가려고. 아리따움 가려고? 아, 아리따움이 오프닝 순 이렇게 됐군요. MCM이 생겼군요. 아, MCM이 생겼군요. MCM. 아리따움이 홍대에 있는지 없는지? 네. 제가 그러면 자 여러분들 홍대 입구 여기고요. 아리따움 검색해서 여러분들 내비 주소 올려주시면 돼요. 그래도 다 알려줘요 이제. 예, 네, 알려줍니다. 자 홍대 아리따움. 네. 왜 미샤 이런 데는 별론가요? 이니스프리. 아 원래 아리따움 매니아? 아니. 예. 예. 자 9번 출구 앞에 있어요. 그 9번 출구 앞이 이거 아닌가? 네 이게. 근데 그게 MCM 매장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. 아 이게 하나가 있는데 없어져 버렸네요. 알겠습니다. 어쨌든 다리 미녀인 거 확인시켜 드리고 누구나 이쁘다. 홍대 이쁜 분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. 최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보세요.